서해 해상 분계선 인근 작은 섬 연평도. 인천에서 127km나 떨어져 있지만 북한 해주까지는 불과 30여 km. 연평도는 봄철이면 알이 꽉찬 꽃게로 풍년을 이루고 백로가 유유히 알을 품고 있는 풍요로운 섬이다. 2년 전 이맘때도 연평도의 앞바다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포사격 도발로 그 평화는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아니, 여기 진짜로 갔다 오다가 갑자기 그냥 땅땅땅 하면 그냥 불이 떨어지면 불이 나더라고. 굴을 따러 나온 할머니 한 분을 만나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들어보았다. 다 죽었구만. 쳐들어간 줄 알았어. 그때 쳐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쏴서 그랬지. 앞만 봐도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유, 어떡할까. 빨리 집으로 가야 할 텐데. 가는 게 떨어진 데마다 불이 나갖고 누가 무서우니까 나오질 못해갖고 이 붙으면서 계속 붙어간 게딴 집들도. 북한 당국은 오후 2시 34분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시작했다. 20여 분간 150발의 포탄이 연평도에 있는 군부대 곳곳에 떨어졌다. 벽면에 남은 포탄 자국들은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은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오후 3시 11분 보건소와 면사무소, 은행, 심지어 학교에까지 집중 포격을 가했다. 연평도는 순식간에 참혹한 전쟁터로 변했다. 이제 우리 방송으로 갔다가 막 소문이 너무 흔들리는 거야. 걸로 내려와서 난리가 나서 그러면 소리 지금 몇 개, 추가 포격을 우려한 1,700여 명의 주민들은 어선을 타고 가까운 인천으로 비난길에 올랐다. 연평도를 떠난 주민들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불안한 생활을 해야 했다. 안녕. 무서워해. 2년이 지난 지금 연평도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포격의 상처 위에 새로운 집이 지어지듯이 주민들의 아픔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 불에 타버린 보건소 자리에는 산뜻한 새 보건소 건물이 들어섰고 마을 곳곳에서 보이는 예쁜 벽화. 이 벽화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무태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솜씨를 낸 거라 한다. 포탄의 흔적까지도 다르게 보인다. 연평도는 이처럼 아무 일 없었던 듯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 그날의 아픔을 온전히 잊기란 쉽지 않다. 민간인 김치백, 배복철 씨, 그리고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일병의 죽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부디 고이 잠드소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연평도와 서해 바다는 두 용사의 선물입니다. 연평도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주소서. 연평도 포격 2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있는 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더욱 소리 높여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할 것이다. 북한 주민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방송을 듣고 독재 정권을 반대하고 개혁 개방과 민주화,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북한 독재 정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한반도에도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역사적인 순간까지 대북방송협회 각 방송사들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평도를 찾는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그래서 진짜 북한을 지척에 두고 있구나. 이거를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자식들 한번 여기 데리고 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그냥 와서 보여주고 싶고. 실제로 와서 폭격 현장을 보고 이래 민가가 파괴되고 또 우리 군사 시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오늘 느꼈어요. 느꼈고 연평도는 더 이상 폐허의 섬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연평도의 평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바뀔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대북방송협회는 연평해전의 승리와 조국의 영해를 지켜내려는 연평도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를 마음에 새기며 무트로 돌아오는 배에 올랐다. 대북라디오 방송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향한 진실과 희망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